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합동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일부 사회를 맡은 정중모의 청년의원 황인수입니다. 먼저 매우 무더운 날씨 그리고 시간도 가족과 원래 함께해야 할 일요일 저녁 7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 참여해 주신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최고위원 후보 다섯 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오늘 수원에서 경기도 당대회 참석하시고 바로 올라오신 분들은 어떻게 끼니라도 때우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본 토론회의 1부는 청년 최고위원 후보 토론회, 2부는 여성 최고위원 후보 토론회로 진행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1부 순서 진행하겠습니다. 1부 순서를 먼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후보님들 소개, 공통질문, 개별질문, 현장질문, 후보끼리 묻는다, 후보 보충설명, 마무리 발언 순으로 진행되겠습니다. 후보님들의 첫인사는 저희가 동영상으로 먼저 부탁드렸습니다. 기호순대로 장경태 후보, 이동학 후보, 김병관 후보 순으로 보시겠습니다. 잘 보셨습니다. 장경태 후보님은 차량 관계상 먼저 동영상으로만 인사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동학 후보의 인사 동영상 보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사동영상 잘 봤습니다. 다음은 기호 3번 김병관 후보님의 인사동영상 보시겠습니다. 김병관 후보님의 인사동영상 잘 봤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 어느 때보다 후보님들의 개성이 돋보였던 동영상인 것 같습니다. 이런 거라고 얘기 안 해줘. 네, 다른 코너로 넘어가겠습니다. 원래 공통 질문 시간인데 앞서 언급드렸던 것처럼 장경태 후보님께서 차량 관계상 늦으시는 관계로 같이 질문을 하는 공통 질문과 후보끼리 묻는다 코너는 좀 뒤로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별 질문 시간입니다. 저희가 토론회를 준비하는 동안 온라인을 통해서 각 후보님들께 궁금한 점을 취합하였습니다. 그래서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은 공통질에 넣었고 이번에는 특정 후보님께 궁금했던 문항들을 한 개씩 추려봤습니다. 바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간은 3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동학 후보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이동학 후보님은 2015년 혁신위원 시절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이 롤모델이라거나 안철수 문재인 전 대표는 강남이나 불산에 출마하라고 요구하며 논란을 불러왔었습니다. 이로 인해 생긴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허심탄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아, 제가 롤모델이라고 이렇게 언급을 해서 어떻게 새누리당 의원을 롤모델로 삼을 수 있느냐 이런 의문을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그 사람에 대한 롤모델이 아니었어요. 그때 여러분들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당시에 유승민 의원께서 원내대표셨거든요. 그런데 그 원내대표에서 그 국회에서 연설을 하셨잖아요. 네, 교섭단체 연설을 하셨을 때 그때 우리 당 의원들이 대부분 다 박수를 칠 정도로 거의 우리 당 기조에 맞게 예, 그 발언을 하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많이 하게 됐고, 그 다음에 아 보수가 저렇게 나와야지 라고 하는 흐름을 저분께서 만들어주신다면 그게 우리나라의 국가와 이 나라의 나쁘지 않다 이렇게 봤고, 또 한 가지는 결정적인 계기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인이 침묵하고 무언가 잘못된 것을 봤는데도 자신의 진영에 있으니까 그것이 잘못됐다고 얘기하지 않는 그런 토대가 저는 좀 안 좋다고 보거든요, 국민들에게도. 그래서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명확하게 반기를 들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모습이 저한테는 그게 좋게 보였고요. 그래서 당에서 여당이 단순히 청와대의 어떤 거수기 역할만 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런 정치인들이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롤모델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해가 좀 풀리셨으면 좋겠고, 앞으로 저희 당에서도 청년들이 이야기를 해나가고 여러 가지 성장을 해나갈 때 그러한 점을 옳은 건 옳다, 그런 건 그르다고 명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청년 정치인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제가 혁신위원을 할 때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이 당을 완전히 이제 풍지박산 나기 직전에 당의 혁신위원을 맡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제가 내부에 회의 들어갈 때마다 너무 그런 것들이 많이 보이는 거예요. 서로 경멸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 제 눈에 보이는 거예요. 제가 그게 눈에 좋아 보일 리 없었겠죠. 그리고 저는 처음에 혁신위원을 시작하면서 인터뷰를 했던 게 당대표를 흔들지 않는 당의 문화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지금까지 30명의 당대표가 바뀌었거든요. 제가 당원 입당하고 나서 13년 동안. 그러니까 비대위가 더 길었어요. 지금 이 당은 정상적으로 뽑힌 당대표보다. 그거는 저는 옳지 않다고 봤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혁신위원회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당을 안정시키는 것이 중요하겠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당대표의 책임이라고 하는 측면, 그리고 총선에서 우리 당이 완전히 뭐 80석으로 쪼그러든다 뭐 이런 평가를 그때 받고 있었던 상황에서 한 석이라도 더 당선시켜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그 다음에 그러려면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희생이 필요한데 당대표가 그런 큰 역할을 맡아주신다면 그것이 당의 승리에 좀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저는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제가 뭐 사지로 몰아넣으려고 시간 했던 됐습니다. 네. 이게 시간표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어쨌든 예, 그런 충정이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의 중심은 당과 관계없이 옳은 건 옳은 건 배우고 이런 거였는데 단지 단어 하나 때문에 좀 와전되는 측면이 있었다는 걸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김병관 후보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의 현역 의원 겸 청년위원장은 지역구 재선을 위해서 또 국회 활동을 위해서 당내 청년의 활동을 등한시한 면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똑같은 현역 의원이 될 거라는 우려가 존재하는 게 사실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소위 말해서 성급한 일반의 오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 정호준 위원장이 사실 그런 역할을, 그런 행태를 보였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 전에 계셨던 이현주 의원이나 박홍근 의원님은 저는 그렇게 하셨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우리 청년위원회를 위해서 열심히 뛰셨고, 물론 지금도 많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지만 그분들이 이룩하셨던 많은 결과물들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청년위원장이 최고위원회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도 사실은 그 전에 계셨던 청년위원장들이 저는 어느 정도 역할을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일반화 시켜서 단순히 현역이냐 국회의원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구분하는 건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지역구 본인의 재선을 위해서 사실 모든 정치인은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어떤 직위에 가고 하게 됩니다. 그거를 비난할 수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옆에 계신 두 후보들 후보도 저는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저는 한 가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제가 재선을 하기 위해서 이 청년위원장에 나오진 않았습니다. 재선을 하고 싶었으면 청년위원장 안 나오는 게 저한테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시다시피 저희 분당 갑 지역 같은 경우는 92년도에 첫 국회의원 선거하면서 하고 나서부터 난 이후로 우리 당에서 한 번도 우리 당 후보가 당선된 적이 없는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구 지키는 게 훨씬 더 중요할 수 있고요. 제가 최고위원 하게 되면 사실 지역에는 거의 있을 수가 없고 중앙에 있어야 될 텐데 그렇게 되면 결국 지역 입장에서 보면 훨씬 간표 요인이 될 거고요. 제가 청년 최고위원 나온다고 할 때 많은 분들이 말리셨던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면 지역구에서 재선하기 어렵다 이런 말씀을 많이 주셨습니다. 물론 지금이 국회 후반기이거나 어떤 이름을 알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면 이게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결단코 재선을 위해서 저의 어떤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청년 최고위원에 나오진 않았고요. 제가 뭐 모든 연설에서 말씀드리지만 제가 청년 최고위원에 나온 이유는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고 우리 희망을 줄 수 있는 당을 만들어야 우리가 내년 대선에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 가장 적합한 인물이 저라고 생각해서 나오게 됐습니다.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어디까지나 우려였다는 그 네. 말씀이시죠. 개인적인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청년 최고위원에 나오시지 않았다. 양쪽의 목적을 둘 다 다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장경태 후보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잠시 저 지각의 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길에 좀 사고가 있어서 헤맬 것 같습니다. 제가 늦게 왔지만 어렵게 안 해주시면 좋은 토론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미리 말씀을 먼저 드리자면은 원래 공통 질문 다음에 개별 질문이었는데 늦게 오시는 바람에 개별 질문 먼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오시자마자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예. 장경태 후보님께서 공약하신 청년 정부의 구성안을 보면 각종 위원회나 조직 구성들이 복잡하다는 의견이 좀 있습니다. 기구의 명패나 몸집 늘리기에 그치는 것이 아닌 각각의 기구들이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어떤 계획이 추가로 있는지 그래서 궁금합니다. 아마 눈치 빠르신 분들께서는 눈치채셨을 텐데요. 청년정부의 기구표가 정확하게 더불어민주당의 기구표와 거의 대부분 일치합니다. 제가 항상 당에서 와서 고민했던 부분들은 당의 기구와 청년위원회가 따로 노는 것이거든요. 근데 당의 청년들이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 당에 있는 정책이든 전략기획위원회든 홍보위원회든 각종 그 기구들과 소통창구가 일단 있어야 되는데 그럴만한 소통창구가 없어요. 왜냐하면 청년위원회는 부위원장과 운영위원 그리고 그 기능과 역할이 없거든요. 그 이외에 그 어떤 기능과 역할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위원회들을 각각의 소위 이제 청년위원회 내에 작은 더불어민주당을 만들어서 그 당의 소통기구를 만들자라는 구상이 사실 대부분의 청년 당원들이 가지고 있는 청년당의 고민 혹은 독일의 청년사민당이라든지 한국의 지금 청년 녹색당들이 하고 있는 모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청년처라는 청년 정부 구성안에서 대선의 어떤 승리를 다가가는 집권을 한 이후에 어떻게 하면 이 문제, 청년 문제를 이제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녹아 있는데 그 부분은 기존에 있는 부처들이 할 수 있는 것들, 기획조정, 뭐 기획재정부라든지 고용노동부라든지 각종 부처, 기존의 부처에서 청년 문제를 건드리곤 있지만 실질적으로 청년 정책이 우선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멀어지거나 청년 정책이 후순위로 밀려가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이제 좀 시정해야 된다. 결국 청년 정책 전담 부서가 있어야 된다라는 고민에서 국무총리사나 청년처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꼭 집권 이후에 집권 못하면 처 안 만드냐 혹은 집권해야지만 하고 이후에 처를 만들 것이냐가 아니라 집권 이전부터 대선에 준비하는 과정에서 당내 소통기구와 정부 수립 이후에 우리가 청년 정책들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줘야 된다. 그래서 청년처와 청년당의 결합을 저는 이제 청년 정부라고 생각했고요. 조금 쉽게 말하면 예비 내각이라든지 외국의 어떤 그런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후보님의 공약을 보고 단지 이게 인터넷에 많이 나돌고 있는 이런 표라든지 그런 것만 보고 우려해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사실은 더 멀리까지 내다보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당이 그렇습니다. 네, 우리 당의 모델을 보시면 다 아실 거예요. 아, 예, 정말 네. 훈훈하군요. 예. 다음은 공통질의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번 토론회를 준비하는 동안에 저희가 후보님들께 묻고 싶었던 점을 취합하였는데요. 공통적으로 나온 질문은 취업 문제, 당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온라인에서 가입한 당원 관리 문제 등 여러 방면의 질문이 나왔었는데요. 그중 두 개를 뽑아봤습니다.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지층 구성비, 당원 구성비로 보면 청년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런데 전국 대의원의 비율은 50대 이상의 비율이 압도적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연세를 말씀드린 거죠. 이 상황을 어떻게 진단하고 계시고 어떻게 해결하실지 궁금합니다. 각 후보님께서는 3분 안에 답변을 해주시고 이동학 후보님께서 먼저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역시 그 문제의식을 역시 갖고 있거든요. 작년 전당대회를 기준으로 해서 그 대의원 평균 나이가 58세예요. 58세. 그러니까 아마 지금 전대는 다시 좀 추려봐야 될 텐데 아마도 온라인 입당을 많이 해서 아마 평균 나이가 55세 정도, 한 3년 정도 낮춰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도 갈 길이 멀죠. 대한민국의 평균 중위 연령이 40세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당 자체가 그 사회와 많이 닮아 있어야 하는데 이 정당은 지금 그러지 못한 거죠. 제가 들어왔을 때 13년 전에 열린우리당에 들어올 때 고 지지자, 고 당원들이 그대로 지금 나이를 먹은 상태에서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은 굉장히 우리가 이제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죠. 그런데 또 뭐가 있냐면 청년위원회가 힘이 없고 뭉치질 못하다 보니까 그것을 힘있게 주장하지 못해요. 겨우 따낸 게 10% 할당이었어요. 10% 할당. 대의원의 10% 할당 되는 것. 그러니까 수도권에서 예를 들어 거의 지역위원회별로 40명에서 50명 요 사이 정도가 전국 대의원을 하는데 그중에 10%면 4명, 5명.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역별로. 그리고 거기에서 여성 당원 끼고 먹기면은 사실상 뭐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기준을 명확하게 바꿔내려면 일단 우리가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젊은 당원들이 모일 수 있는 곳이 필요하고 그것을 목소리 내는 것이 중요한데 그동안의 청년위원회는 사실상 그 힘을 어떤 발휘하기보다는 그냥 이게 1인 체제로 그냥 굴러갔었던 측면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이제는 좀 작전을 좀 짤 필요가 있다. 그리고 실제 당에서 위에서 볼 때 흔히 말해서 위에서 볼 때 아 청년위원회가 달라졌다. 이 느낌을 딱 명확하게 받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우리 활동 시스템 자체를 완전히 바꿔낼 필요가 있겠다. 그런 거고요. 지금 이제 강서에 좋은 이제 목민관 학교 뭐 이제 지역위원회의 모델을 아주 좋게 만들어가고 있는 지역구들도 있잖아요. 그걸 제가 사실 혁신위원회 때 그런 모델로 우리가 앞으로 모든 지역위원회 구성이 되고 당원들이 학습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당원들이 결국 대선 집권 각종 선거 때마다 전사가 되어야 되고 단순히 동원되는 것이 아니라 의견도 낼 수 있어야 되고 그런 오프라인 조직이 많이 만들어지고 결국 또 온라인도 많이 만들어져야 그럴 수 있을 때 아 얘네 좀 목소리가 에너지가 있네 이렇게 느끼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거 자체가 지금 형성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어서 그것을 일단 청년위원회 이번에 위원장이 되면 그걸 먼저 바꿔내는 것이 급선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말씀드린 대로 10만 명이에요. 당원이 지금 20만 명 정도 조금 넘어가거나 아마 그 정도 될 텐데 권리당원이. 근데 그중에 9만 6천 명인가가 청년당원이에요. 그러면 거의 대의원 비율을 50%로 맞출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또 한켠에서는 이게 종이 당원이 그동안에 많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시간 초과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그것을 좀 해결해 내고 실제 그래서 제가 이번에 공약을 내건 게 활동 당원 등록 DB를 등록하자. 예. 현실적으로 실제 활동하는 당원이 우리가 어느 정도 파악하고 이걸 당에 힘 있게 좀 이야기할 수 있을 때 저는 그것도 변화시켜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동환 후보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같이 문제의식은 느끼고 있으나
청년위원회부터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그에 관한 플랜이 있다는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 다음은 김병관 후보님께서 답변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지금 일단 어떤 인구 연령 비율이나 성별이나 이런 부분들이 우리 당원도 대의원 구조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측면 그런 측면에는 저는 기본적으로 동의를 하긴 합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문제 인식이 좀 잘못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번에 전국대의원 중에서 청년 비율이 31%입니다. 당에서 권고한 비율은 10%인데 아마 여기 계신 분들 31%라는 거 잘 모르셨을 거예요. 31%인데요. 31%인 이유가 있습니다. 당에서 여성대의원 비율을 50%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50%를 권고하고 있다 보니까 그 50%의 여성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여성 청년이 많이 늘어난 거죠. 그래서 그 결과로 사실 31%의 청년 대의원이 들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마 이동학 후보가 얘기하시는 우리 당에서의 청년 대의원 비율이 얼마 정도가 적정한지 뭐 제가 답변을 듣지는 못했지만 아마 30%를 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30%를 넘지는 않을 텐데요. 근데 이미 우리 당에서 31%거든요. 그러면 지금 상태가 정상적인 상태인가 거기서부터 저는 출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과거에 물론 지금 당에서 권고사항은 30%로 되어 있습니다. 30%로 되어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수도권 같은 경우는 이 비율을 30%를 맞추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저희 지역구만 해도 지금 36%의 청년 당원이 있고요. 근데 하지만 우리 전통적인 지지층이 많은 지역, 그리고 오랫동안 당활동을 많이 하셨던 지역, 또 농촌 지역, 이런 지역들에서는 청년 대의원 비율을 맞춘다는 게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런 지역들까지 강제로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현실적으로 봤을 때 30% 이번 결과를 토대로 해서 30%를 기준을 만들고 30%에 도달하지 못한 지역구들을 좀 더 분석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지만 지역에 계시는 전국대의원 한 분 한 분이 사실 되게 소중하신 분들이라서 새로 들어온 당원들 때문에 기존에 계시던 전국대의원을 빼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강제적으로 이 빠른 시간에 전 되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하지만 각 지역별 상황을 파악해서 좀 더 면밀하게 어디까지 우리가 가능한 건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연령별로 지금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 당에서는 연령보다는 성비를 맞추는 데 더 어쨌건 집중하기로 한 거거든요. 성비를 우선하는 걸로 사회적인 합의를 당내 합의를 거친 거기 때문에 현재는 물론 어느 정도 비율을 맞춰 나가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인위적으로 그렇게 시간 정화됩니다. 연령을 맞추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거 혹시 시간이 2분이에요? 3분이에요? 3분. 네. 아, 좀 이따가 보충 시간이 또 따로 있습니다. 예. 이 김병건 후보님의 답변을 듣고 뭐 키워드는 접근 방식 그리고 지역구, 당론 이게 세 개인 것 같습니다. 접근 방식, 과연 우리가 주장하고 있는 것이 접근 방식이 맞는 건지 다시 한번 재고해 볼 필요가 있고 지역구 그리고 당론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장경태 후보님의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의원님 31%라는 건 저도 몰랐는데요. 사실 이제 보통 우리 당의 대의원, 전국대의원이라고 하면 1만 5천 명에서 2만 명 정도 수준, 그리고 청년대의원이라고 하면 보통 2,500에서 4,500 뭐 왔다 갔다 하는 수준이거든요. 예를 들면 청년비례 이번 올해 4월 13일 기준으로 했을 때 3월 말 기준으로 했을 때 2,500명 정도였고요. 현재 지금 하마평의 도는 아직 전국대의원 청년 명단을 아직 받지 못했는데 4,50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보통 그 수치로 따졌을 때는 13%에서 23%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청년위원회가 사실 제 역할을 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의견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1인 체제여서 문제다 혹은 다인 체제여서 문제다라기보다는 시스템 자체를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청년위원장을 사실 예전에 임명직에서 선출직으로 바꾸고 또 선출직 청년위원장 힘이 없으니까 최고위원까지 지금 바꿔가고 있는 조금씩 나아가고 있는 청년위원회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도 우리가 충분히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청년 최고위원 뽑았다고 해서 그걸로 청년위원회가 완성되고 또 그 당선되는 최고위원에게 모든 걸 다 맡겨서는 저는 안 된다고 보고 있어요. 뭐 청년 최고위원, 또 청년위원장, 청년정책위의장, 청년정책연구소 소장을 좀 분화해서 집단지성 시스템으로 만들어가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이분들이 각각의 역할을 할 때 정당의 사실 권한이라고 하면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인사권, 예산권, 의결권, 공천권. 그러면 이 최고위원회, 당 지도부에 들어가는 이 최고위원이 당의 의사결정권에서 당론으로 채택하고 청년정책 입법화되는 과정을 좀 맡아주시고 청년위원장 역할을 하신 분이 어떤 청년당의 사무총장의 역할을 하시면서 청년의 조직과 문화를 만들어가는 부분들, 소위 인사와 어떤 뭐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겠죠. 또한 청년정책위 의장이나 이런 분들이 청년정책의 우선순위가 있을 수 있어요. 청년정책도 일자리 문제, 주거 문제, 보육 문제 등등의 예산 배치와 전략적인 수립을 우리도 이제 좀 해야 될 텐데 그런 어떤 저희가 선결 조건들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뭐 그리고 중장기적 과제들은 연구소에서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좀 청년위원회가 제대로 되려면 정말 똑 뭐 모르겠어요. 정말 잘난 정말 유명한 청년위원장도 중요하겠죠. 그런데 그 부분보다는 같이 함께 논의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한도 중요하고 그 권한을 나눠서 분권과 자치를 할 수 있는 것들이 중요하고요. 대의원 조금 이제 대의원 부분도 말씀드리고 싶은데 대의원 지금 10% 당원 단계에 있습니다. 30%는 권고사항으로 있는데요. 문제는 정당이 인구 대비해서 가까워져야 된다?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정당은 당원 비율로 사실 가장 결정되는 게 중요한데 그렇다고 해서 호남 당원이 많으니까 호남 비율을 늘릴 것이냐? 사실 그 부분은 아니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정당 내의 구조에서 인구보단 당원의 구조에 가깝게 하되 분권과 자치가 존중받을 수 있느냐? 이 부분이거든요. 중앙당의 지침을 시도당들이 그들의 결정권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게 네, 중요하기 때문에 대의원 구성에 대한 부분들도 조금 더 시간 되면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장경태 후보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은 곧 공약에 이어진 청년 정보하고 이어지는 것 같은데요. 예, 그러니까 답변, 네. 예, 당원 비율과 분권과 자치가 존중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인구 대비로 가거나 이러면 수도권 위주로 가거든요. 서울 경기 위주의 정당 구조는 바람직한 정당 모델 아니라고 봐요. 네. 예, 좀 이따가 후보 보충 시간이 있으니까요. 이 얘기를 한 다섯 번 더 해야 될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예, 그다음 두 번째 공통 질문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권 교체를 위한 대선 유권자의 절반이 청년이라고 합니다. 청년 정치인뿐 아닌 청년 세대 전체를 결집하여 정권 교체를 이뤄낼 구체적인 방안과 이를 위해서 당 안에서 극복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순서는 조금 전처럼 이동학 후보님부터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 그럴까요? 왜 저부터 예. 먼저 하는 거죠? 무슨 이유가 있나요? 제가 아니, 2번인데, 기호 2번인데. 아, 오해십니다. 이게 예. 정해진 건데, 이게 예. 아까 큐카드가 이게 순서가 바뀌다 보니까 네네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아, 이번에는 김동관 후보님부터 네.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저한테 화살이. 네. 저는 두 가지 관점에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느끼시겠지만 결국 청년들이 우리 당으로 많이 들어오는 거 그리고 우리 당 편이 되어주는 거 그것이 가장 중요할 텐데요. 그러려면 청년위원회가 우리 청년들 곁에 있어야 됩니다. 청년들을 위해서 활동을 해야 되고 청년들이 있는 곳에 항상 그리고 청년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 당에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창구들이 있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중심에 청년위원회가 있어야 되고 우리 당의 을지로위원회가 있어야 되고 중앙당이 있어야 된다고 또 각 지역 지구당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사실 세 명 다 청년위원회가 좀 더 강하고 유능한 또 요소를 좀 더 가미해서 좀 더 강한 청년위원회가 되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 다 공감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 당에서 만드는 공약들이 어떤 특정 타겟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되게 그 공약이 좀 너무 러프하게 좀 두리뭉실하게 되어 있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피부로 와닿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청년들과 같이 하는 이유는 그들이 실제로 느끼고 있는 어떤 어려움들, 공약들을 그러니까 어려움들을 우리 당에서 받아들이고 그걸 공약화하고 정책으로 만들어가는 그 과정을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건데 제가 지난번에 아마 많이 느끼셨겠지만 그러니까 제가 4.13 총선에서 공약을 만드는 작업에 참여하면서도 많이 느꼈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 당에서 아주 취약한 부분이 40대 전후의 여성 표심이 새누리당이 더 높습니다. 그 연령대의 남성들은 우리 당 지지율이 높은데 40 전후의 여성들은 새누리당 지지율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 이유가 뭘지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해보고 그 연령층들을 우리가 공략하기 위해서 어떤 공약들, 어떤 정책들을 만들어낼지에 대해서 사실 고민을 해야 되는데 제가 느꼈던 거는 당 정책위 또 뭐 민주정책연구원 그다음에 이제 몇 분의 의원님들 그리고 외부의 어떤 뭐 명망이 있는 교수님들 이런 분들 위주로 모여가지고 그냥 찍어내듯이 공약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혀 피부에 와닿지 않는 공약들을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중요한 거는 정말 집권을 위한다면 우리 청년도 사실 스펙트럼이 너무 넓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정말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공약들을 만들어가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끝났습니까?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좀 더 가까이 기존 데이터에 좀 더 분석하고 다 같이 고민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다음은 장경태 후보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권 교체를 이룰 구체적 방안. 네. 정말 정권 교체 하고 싶네요. 질문만 받아도. 그런데 청년위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결국 시스템을 만드는 거거든요. 청년위원회 자꾸 이제 말씀 반복하게 되는데 청년 정부를 구성하는 건 그 안에 청년당과 청년처를 만들어서 청년들의 유기적인 관계 그리고 그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부분 또 활동할 수 있는 영역, 공간을 만들어주는 부분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고요. 그래서 시스템이 더욱더 중요하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청년위원장이 돋보이기보다는 사실 대선 후보가 돋보이는 정당 내의 문화가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당에 오시는 분들이 정당의 가치와 혹은 정책이 좋아서 오는 분들이 많아져야지 어떤 분의 뭐 예를 들면 정말 뭐 잘생긴 청년연장 뭐 예를 들면 이런 분들 때문에 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 특히 내년 대선을 앞두고의 청년위원회의 역할이라면 저는 더욱더 그 부분이 좀 더 강구화돼선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다양한 후보들이 그들만의 다양한 색깔과 가치에 의해서 또 청년들이 그분들을 또 지지하면서 자연스럽게 모이는 그런 정당이 좀 저는 바람직하다라 생각하고 그분들이 또 정책 경쟁을 할 수 있도록 가치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저희는 활동할 수 있는 영역과 공간을 또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당 안에서 극복해야 할 것은 결국 우리 당이 조금 청년위원회가 대학생위는 조금 다르긴 해요. 대학교 다닐 때 물론 알바에 지쳐서 활동할 시간이 너무 안 되니까 보통 토요일 오후, 일요일 오후 뭐 이렇게 한정 국한되긴 하는데 청년위 같은 경우는 대부분 직장 노동자들은 불가능한 활동 시간을 갖고 있거든요. 뭐 토요일 뭐 목요일 2시에 청년 정책 토론회 한다고 해요. 그러면 올 수가 없어요. 평일 날 저녁 7시도 사실 거의 대부분 야근 예를 들면 제가 학습지 교사할 때는 딱 5시부터 10시까지가 피크인데 아이들 가르치다 갑자기 뭐 토론회 있다고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논술학원 강의할 때도 그랬는데 뭐 평일 저녁은 정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더 배려할 수 있는 그런 청년위원회가 돼야 된다. 그래서 결국 오프라인 활동도 중요하지만 온라인 활동을 강화해 가야 되는데 그 온라인 활동을 어떻게 이제 준비해야 될 것인가요? 단순하게 카톡과 밴드 수준으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니니까 이 부분에 대한 좀 더 명쾌한 좀 해답을 갖고 이야기했으면 좋겠고요. 30초 남았습니다. 네, 공약을 청년이 제안하는 과정도 그동안 항상 뭐 작년 2012년 대선 캠프 때도 제가 청년 정책 담당을 했었는데 그때도 5개 논의 구조가 있었어요. 예를 들면 민주 캠프 저는 청년 본부였는데
민주캠프 매니페스토 본부에서 정책을 만들고 또 민주정책연구원에서 만들고 미래캠프에서 만들고 시민캠프 2030에서 만들고 해서 다섯 명에서 모여서 이제 TF를 만들어서 논의하다 보니까 뭐 정리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미리 좀 청년이가 준비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장경태 의원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청년 현실에 맞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네, 기다리셨죠? 이동환 후보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직 무슨 규칙이 있나 싶어가지고 여쭤봤는데. 아, 그렇지 않습니다. 네네네. 일단 우리 당 청년위원회 홈페이지가 있어요. 근데 뭐 사실 아무도 모르고 사용도 안 하고 이미 접근성 자체가 이미 떨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이미 우리가 청년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이용해서 의견들을 좀 활발하게 주고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거고, 제가 청년 을지로를 정확하게 공략을 하고 있는데, 이게 그냥 중앙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시도당 청년위원회, 그다음에 지역 청년위원회가 모두가 그렇게 좀 바뀔 수 있을 때, 그리고 실제 헌신적으로 그렇게 지역에서 헌신적으로 나설 때 청년들의 마음을 좀 얻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거는 기본적으로 정치의 한 축입니다. 민생을 돌보는 것, 그건 당연히 청년 민생을 돌보는 건 한 축이기 때문에 그건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청년위원회가 좀 무겁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정말로 이 공간에 와서 삶을 이야기하고 그 삶을 어떻게 하면 재미있는 프로젝트로 우리가 만들어볼까 이런 것들. 그래서 문화예술을 좀 많이 가미했으면 좋겠다. 제가 그동안 당활동을 하면서도 외곽에서 그런 문화예술인들과 그런 행사들을 많이 하게 되고 축제 이런 행사도 많이 하게 되고 이러면서 청년들이 몰려있는 곳이 어디인지를 정확하게 압니다. 예. 그래서 그 청년들이 몰려있는 그런 행사들을 우리가 플랫폼을 짤 수 있다면 좋고 그 플랫폼에서 정책 요소들을 녹여낼 수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신촌에서 커플런이라고 하는 행사를 해마다 이렇게 쭉 진행을 하는 형님하고 친하게 지내고 있는데 천 커플씩 와요. 예. 천 커플씩 옵니다. 오면은, 거기에서 오면은, 뭐 달리기를 하는 게 아니라, 물론 커플끼리 사진도 찍고, 그 커플의 의미는 남녀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여 커플도 있고, 엄마, 아들 커플도 있고, 뭐,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오고, 실제 한 바퀴를 돌고, 신촌 한 바퀴를 돌고 오면은, 딱 이제 성시경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콘서트도 보고, 그 자리에서 같이,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젊은이들이 결혼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어디에서 문턱이 걸리는지, 어디에서 육아 문턱이 걸리는지. 근데 그거를 당이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문턱을 낮추는 거라고 봐요. 정치의 문턱을 그렇게 해서 낮출 때 청년들과 소통하는 정당이 될 수 있고, 그것이 결국 우리의 진정성을 보여줄 수 있는 길이고, 청년들이 와서 즐겁게 이야기할 수 있는 아주 열려있는 정당 문화를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저는 표의 확장 가능하다고 보고요. 30초 남았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어쨌든 당의 이런 것들을 좀 극복하려면 저는 청년들이 좀 더 용기를 가지고 나섰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눈치 보는 문화가 너무나 심해요. 뭔가 말을 한마디 하면 그것이 찍힐까봐 뭐 이런 두려움을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청년들 우리들 스스로가 힘을 갖고 그런 것들을 외쳐 나갈 때 저는 그런 정권 교체까지도 갈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네, 이동환 후보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비슷하게 청년에게 가까이 가기 위해서 더 구체적인 예를 설명해 주셨고 청년들이 좀 더 나서자라는 걸 주문해 주셨습니다. 네, 공통 질문을 마치고. 현장 질문 시간으로 가보겠습니다. 직접 와주신 여러분 중에서 제가 한 분만 선정해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분은 거수 부탁드립니다. 아니, 저기 소심하게 손 드신 저기. 아니, 제가 눈에 띄네요. 사회자 역할을 하겠습니다. 아. 저희 정준모 회원들이 원래 더당당 앱에서 처음 모인 분들이 많아요. 그때 더당당 앱에서 그 정관 마켓에 올려진 그 예비당원제 그걸 보고, 아, 이거 우리도 정말 필요한 게 아닌가. 그 19세 미만의 학생들도 정당에 가입하고 정당에 교육받고 그리고 대학생이 되고 그리고 졸업을 하면은 당에 들어와서 성장하고 그래서 결국 30대, 40대가 되면은 당의 대표가 되고 총리가 되는 그 유럽식 모델이 우리도 한번 꿈꿀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건의를 하고 당에서 승낙을 받았는데 더당당 액과 함께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 당의 약속을 받은 게 이거였는데 아무래도 다른 청년 후보님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 예, 생각지도 못하게 정말 예리한 질문이 들었습니다. 답변 순서는 장경태 후보님부터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예비당원제 논의가 사실 원래 이제 제일 처음 시작했던 게 민주노동당에서 청소년 당원이라고 해서 했었어요. 그래서 청소년 당원에서도 몇 명의 티오를 짜서 청소년 대의원으로 해서 그들의 의견들을 반영했던 경험들이 있고, 이번 일본에서도 중의원 선거 때 240만 명, 만 18세로 선거권 연령이 낮춰지면서 늘기도 했는데, 우리 당에서 예비당원제보다는 사실 좀 더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사실 예비당원제라고 하면 마치 그 권리가 차별화되는 느낌이라고 할까요? 저는 차별적 등급을 규정하는 거는 특히 당원 사이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정당법 개정을 좀 더 추진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혹은 그와 별도로 정책대의원이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우리 당에서 충분히 청소년 대의원들 제도를 만들어서 그들의 의견을 좀 더 수용할 수 있는 제도적 정책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비라는 표현보다는 정식 당원으로 좀 존중해 주시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공감합니다. 네. 됐나요? 답변? 답변이 끝나셨나요? 네네. 네. 워낙 좋은 취지라서 뭐 이미 13년 전에 이미 시도가 됐었던 정책이라도 2002년, 2003년에 민주노동당 이미 우리나라에서 시행했던 제도이기 때문에 저는 국내에서 다시 지금 다시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시행하는 것도 뭐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무튼 저는 예비라는 표현을 좀 빼서 시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아, 예, 답변 감사합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는지 모르겠네요. 다음은 이동학 후보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제가 이번에 나오면서 공약을 건 게 있습니다. 16세 교육감 투표권과 그 다음에 19세를 18세로 낮추는 청소년 투표권과 동시에 이제 피선거권 지금 25세로 되어 있는데 그것도 일치시켜가지고 완전히 낮추는 그런 운동을 좀 해야 되겠다. 청년위원회가 좀 이런 부분들은 청소년들과 같이 연대해서 좀 나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당의 청소년특별위원회라는 시도가 계속해서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청소년 출신들이 국회 인턴도 하고 있고 국회 비서로도 들어가 있고 그런데 이 시도는 계속해서 저는 유의미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청소년들이 의사능력이 몇 세부터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건 매우 중요한 논쟁 같은데요. 이 논쟁을 우리 사회가 계속해서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 누군가와 비교해서가 아니라 저는 이미 굉장히 많은 청소년들이 합리적인 사고를 하고 있고 선택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거에 제가 청소년 시절 제가 19살 때는 청소년 모의 투표 뭐 이런 것도 막 진행하고 했었거든요. 대부분 비슷하게 나와요. 네. 근데 그걸 가지고 청소년들의 투표니까 미숙하니까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어른들의 오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청년위원회에서 정면으로 다루고, 때마침 박주민 의원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공약에 대해서 법안 발의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법안이 단순히 법안 발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청년위원회 자체가 아예 이 법안 자체를 서포팅하면서 완전히 청소년들의 참여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아마 그러면 이 질문 앞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정치물을 드리려고 하는 거 아니냐, 청소년들을 망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전 이것과 정면으로 붙을 때 우리 정치에 희망이 생길 수 있다고 보거든요. 정치를 자꾸 악하게 규정하고 청소년들이 가까이 가면 무슨가 오염되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이런 것은 우리들 스스로 깨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정치는 결국 둘 이상이 모이면 의견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의견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에서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거기 때문에 이건 아주 인간 사회에선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이거 우리가 훈련을 계속해서 쌓아 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요. 그래서 청소년 투표권에 관한 문제, 그다음에 우리 당에서 그것을 어떻게 풀을 만들어 줄 거냐, 이 부분을 계속해서 해 나갔으면 좋겠고요. 이게 예비 당원제보다는 저는 청소년 특별위원회 방식으로 일단은 당에서 그런 부분들을 좀 해 나갔으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당에 아예 특별위원회 상설 특별위원회가 되기는 어려우니 일단 청년위원회나 대학생위원회와 같이 이야기를 좀 해서 이 안에서 청소년들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 공간을 먼저 단계적으로 만드는 게 중요하겠다. 그래서 제가 되면 바로 그것부터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이동호 의원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 다음
김병강 후보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사실 두 가지를 좀 분리해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이제 두 후보님은 내용을 좀 섞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선거 연령을 낮추고 하는 부분은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선거 연령은 지금 뭐 19세로 돼 있는 거를 18세로 할지 아니면 뭐 더 낮춰서 16세로 할지 이런 부분들은 저는 사회적인 공감대를 만들어서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청소년 뭐 그 이름이 뭐가 됐든지 간에 예비 당원제든 뭐 청소년 뭐 대의원이든 청소년 특별위원회가 됐든 우리 청소년들에게 어떤 정치를 가르치는 부분, 정치를 접하게 하는 부분은 사실 교육의 문제랑도 관련이 있는 거거든요. 어떤 유럽식의 어떤 뭐 유럽식의 청소년들이 어렸을 때부터 당에 가입을 해서 또 당 활동을 하고 젊은 나이에 뭐 지역구 의원이 되고 뭐 국회의원이 되고 총리가 되고 하는 부분들은 사실 학교 교육에서부터 그런 정치적인 것들을 가르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환경에서는 지금 학교 과정에서 정치를 거의 안 가르치기 때문에 그 외국 사례들이랑 직접적으로 비교해서 하는 거는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는 그것보다는 현재 우리 대학생위원회조차도 사실 우리 당내에서 위상이나 이런 것들이 바로 서 있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대학생위원회부터 저는 바로 잡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청년위원회 산하에 대학생위원회가 있지만 이 대학생위원회와 그러니까 대학생위원회가 청년위원회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 어떻게 위상 정립을 해 나갈지에 대해서 좀 불분명한 상태인 것 같아요. 대학생위원회가 저는 바로 잡히면 그 지역에 있는 어떤 청소년들 좀 더 어린 친구들이 같이 활동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굳이 그렇게 연령을 나눌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뭐 대학생 같은 경우는 지금 각 지역위원회 산하의 대학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같은 동질감을 가지지 못하는 대학생들이 많아요. 학생들 사는 곳은 같아도 학교는 다른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대부분이라고 하긴 그렇고 거의 절반 가까운 지역은 대학이 없는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학생위원회라는 게 있긴 하지만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대학생위원회를 지금과는 다른 식으로 저는 시도를 해봐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 환경 하에서 좀 더 어린 연령층의 친구들도 같이 활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지금처럼 중앙당 차원의 어떤 고민은 좀 이후에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김병강 후보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세 분 모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고민하고 오신 문제였던 것 같아요. 네. 다음은 후보끼리 묻는다 시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주제를 드리면 다른 두 후보께 질문하시면 됩니다. 먼저 어느 후보께 질문하실 건지 밝혀주시고 각 후보에게 한 번에 질문을 해주시면 됩니다. 질문은 1분 내, 답변은 2분 내로 해주시면 됩니다. 질문이 좀 길어서 보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청년 최고위원 경선 때를 기억하십니까? 지금은 탈당한 당선자가 예산을 확보하겠다, 어떤 연구를 하겠다, 어떤 노력하겠다 등등 하겠다의 연속이었으나 지금 보면 가시적으로 이뤄낸 성과는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세 분 후보님께서도 청년을 위해서 많은 공약을 거셨습니다. 옆에 앉아계신 상대편 후보님들의 공약도 들으셨을 텐데요. 그러면서 이건 안 될 것 같다, 혹은 이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겠다라는 것을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네, 장경태 후보님부터 상호간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네, 맞습니다. 두 분 동의하십니까? 질문은 공약과 관련된 질문이에요. 그렇진 않습니다. 평소에 말씀하셨던 것 중에서 말씀하셔도 되고, 그러면은
이제 두 분 동의를 제가 얻어야 되는. 그럼 뭐 그냥 제가 이번엔 먼저 하겠습니다. 아, 용감하시겠다. 토론의 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네. 아, 감사합니다. 네. 김병관 후보님께 먼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100만 당원 모집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글쎄요. 저는 어쨌든 지금의 10만 당원이 들어와도 그것을 이렇게 케어할 수 있을 만한 지금 프로그램 자체를 우리가 갖고 있지 못한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임기 내에 100만 명의 모집을 할 수 있으실지, 근데 그 로드맵이 구체적으로 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이 100만 당원을 모집하실 수 있으실지, 그리고 모집된 당원들이 실제 이런 불만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갖지 않고 활동할 토대를 만들 수 있을지, 이제 그 부분을 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그 지난번 TV 토론 때도 똑같은 질문을 하시던데요. 궁금해요, 정말.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지역구가 253개가 있습니다. 253개에 4,000명씩 하면 100만이거든요. 각 지역에서 4,000명 모으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어렵지 않고 100만을 모은 저는 충분히 모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지역구가 지역구만 해도 유권자가 20만 명이 넘는데요. 저를 열렬히 지지해 주시는 분은 4,000명은 되거든요. 4,000명이 되기 때문에 저는 당원을 100만을 모으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더 어려운 게 그 당원들이 우리 당 후보를 지지하도록 만드는 게 훨씬 더 중요한 문제인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들어온 당원들을 어떻게 우리가 케어할 건지, 우리 들어온 당원들과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할 건지, 그런 작업들을 해 나가야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앞에 말씀드린 우리 당 후보를 그러니까 부각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은 저 혼자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당 전체가, 그리고 우리 당 지도부가 해야 될 일인 것 같고요. 그리고 들어온 당원들과 어떻게 소통할지는 전 두 가지 관점에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는 지금 각 지역위원회가 활동이 이렇게 활발한 지역도 있고 활발하지 않은 지역들도 있어요. 특히 현역이 아닌 원외 지역, 원외 지구당이 있는 지역들 같은 경우는 활동을 활발하게 하기 어려운 지역, 그러니까 구조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원외 지역 위원장들이 좀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전 당 차원에서 좀 더 신경을 써야 된다, 이런 생각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한 부분은 그게 이제 어떤 형식일지는 아까 우리 당에서 지금 시도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집단 토론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도 충분히 전 4,000명 모여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아까 더당당 앱 말씀하셨는데, 더당당 앱을, 앱 같은 사실 온라인 플랫폼이 잘 갖춰져야 되거든요. 100만 명과 같이 한 번에 소통할 수 있는 건 오프라인으로는 불가능할 거고요. 온라인이 잘 갖춰져야 됩니다. 네, 작년부터 올해 총선 전까지 온라인 시스템을 좀 잘 만들기 위해서 사실 디지털 소통본부에서 많이 고민을 했었고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었던 게 사실인데, 저는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그쪽 오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더 할 수는 있겠는데, 저는 잘 만들면 사실 네이버 카페 이런 데도 100만 명 카페 이런 데들 있거든요. 그런 걸 잘 벤치마킹하면 충분히 100만 명이 들어와서 같이 활동할 수 있는 플랫폼 충분히 저는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 배분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3분씩 이렇게 쓰는 건가요? 잘 모르겠네요. 예, 질문하시는 분 1분하고 답변하신 분이 2분 안에 답변해 주시면 되는데, 그렇게 해야 되는구나. 시간이 네. 오버되면 있네요. 예. 예, 다음 질문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청년 정부에 관한 공약을 하셨어요. 청년 정부에 관한 공약을 하셨는데, 저는 이것도 또 현실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물론 그 지향점을 갖고 당의 시스템과 청년위원회 시스템을 좀 맞춰가자. 그럴 때 우리가 동등하게 당과 여러 가지 논쟁을 불러 일으켜도 그 논쟁이 유의미하게 대등하게 관계에서 이야기될 수 있을 것이고, 그렇다고 보는데, 그거를 지금 우리가 일단 역량을 좀 쌓아야 될 것 같아요. 청년위원회의 전체적인 역량 자체가 일단은 그 청년 정부에 부응할 수 있을 만한 정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단계적으로 어떻게
설정하고 계실지, 아마 되자마자 뭐 바로 정부 구성이 어려우실 거잖아요. 그리고 그 전 단계나 뭐 이런 게 생각하시고 계신 게 있으시다면 그런 걸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랑 비슷한 준비를 많이 하고 계신 줄 알았는데 생각이 좀 틀려서, 뭐, 달라서, 네, 좀 의외인데요. 청년위원 시스템을 구성하는 건 대단히 저는 쉽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청년전략기획위원회, 혹은 청년정책위원회가 만들어졌다고 생각했을 때, 전략기획위원회 회의, 혹은 고위정책회의 당의 이제 기구들의 뭐 회의들이 있는데요. 그 회의에 청년대표자가 가는 거죠. 그래서 청년위원회 산하에 있었던 그 기구의 의견과 내용들을 담은 이야기를 전달하고, 또 그 속에서 저는 역량이 있나? 청년의 자질이나 역량 문제는 완전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청년은 결국에 시작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 회의 속에서 역량을 키워간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대학생위원장 할 때도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지만 여성위원회와 함께, 그러니까 당과의 소통기구를 만들고 싶었어요. 대학생위원회 딱 만들고 나서 얘기하니까 대학생위원장 장기태입니다 했더니 대학생위원회가 있었어? 라는 질문을 많이 받았거든요. 예를 들면 여성위원회와 대학생 아카데미 만들고 정책위원회와 정책 입법 전문위원 인턴 과정 만들고 민보협하고 민주보좌진 양성 과정 만들고 언론 보도 팀하고 언론 보도 분석 과정 만들고 그러면서 청년 그때 이제 대학생 단위였지만 대학생들이 끊임없이 당에 들어가서 그들의 전문성을 배우기 위해서 노력했고 또 그 논의 과정에서 그 전문성이 있지만 사실 또 민주성과 대중성을 같이 가미해서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전 소통기구로서 만들어야 된다 생각했고요. 기구가 많아서 문제가 되기보다는 제대로 활동을 못할까 봐 걱정이에요. 사실 기구의 문제기보다는 청년들이 자기 시간을 쪼개서 못 나올까 봐 그 노력이 정말 아깝지 않도록 저는 더 그걸 서포트하는 게 더 중요하지 기구가 많아서 그건 걱정되지 않고 청년이 자질이 부족하거나 역량 혹은 그 회의에 들어갈 준비가 안 돼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 질문 좀 오해하신 것 같은데, 예. 제가 뭐 자질 부족을 얘기한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역량이라고 하면 청년위원회가 실제 그 회의에 누가 들어갈 거며, 누가 어떻게 들어가서 어떤 말을 할 거며, 이제 전반적으로 그게 짜져야 되고, 말씀하신 대로 시간이 만약에 부족해서 안 되거나, 그러면 그게 청년위원회의 역량이 부족해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논리를 하시면, 네. 예를 들면 그런 게 있었어요. 청년 나이를 45세에서 뭐 39세 낮추자면, 지역에 가면은, 청년이 없어서 못한다. 없으면 찾아야죠. 그리고 예전에 대학생위원회도 이제 중앙당의 대학생특별위원회밖에 없었는데 전국위원회로 이제 확대해달라고 전준이 가서 얘기했더니 그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아, 우리 뭐 강진군에는 대학생도 없어. 근데 무슨 학교도 없는데 무슨 대학생위원회야. 이러시는데 결국 245개, 지금 253개 대학생위원회가 전국위원회로 설치되니까 결국 찾아서 하거든요. 물론 문제는 있습니다. 30대도 대학생위원회 하고 있지만 어떻게 되든지 간에 기구를 만들고 시스템 만들어 가다 보면 사람을 찾아오게 되는 노력이라도 하거든요. 저는 우리 당이 노력이라도 했으면 좋겠어요. 노력을 안 하는 정당이. 네, 그렇게 나갔으면 좋겠고 저도 뭐 그 공감합니다. 공감하고 그래서 그 이전에 우리가 사전에 어떻게 해서 그 풀을 인재 풀을 만들고 그 인재 풀을 어디에다 요소 요소에 배치할 것인가 단순히 기구에다가 그냥 사람을 청년위원장이 다 넣는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네, 아니니까요.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청년정부를 구성해 나가는 데 있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좀 들어와서 이야기할 수 있고 그런 풀을 만들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장경태 후보님 각 두 후보님께 질문하시면 되는데요. 질문도 빠르고 네. 답변도 빠르게 부탁드립니다. 네, 김병관 후보님께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청년이 산하에 대학생위원회가 있다고 하셨는데 말씀 중에 사실 그 부분은 조금 오해가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지금 전국 대학생위원회는 전국 청년위원회와 동급의 기구고요. 오히려 대학생위원회가 대의원 200명의 추천권을 가지고 있는 오히려 청년위원회보다 격상되어 있는 저는 기구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시 정정해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공약을 보다가 보니까 청년정치발전기금 이런 부분들 너무 중요한 부분이고 그동안 청년기본법에 모두 다 포함돼 있었습니다. 청년기본법은 박기춘 의원님, 김광진 의원님, 박홍근 의원님 많은 분들이 발의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 법안들이 지금 통과가 안 된 이유도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그럼 현역 의원이시니까 통과하실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과 두 번째는 또 이건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전국 시도당 청년위원장 선출직 전환 두 번째 되어 있는데 현재
지방조직 규정이 개정되어서 이번 8.27 전대 이후에 지방 시도당의 청년위원장들도 다 전부 선임을 하게 될 겁니다. 아마 시도당 경선이 끝나서 그 전에 당원당규가 개정되기 전에 꼼수로 임명하신 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질문을 한 번에 여러 개 하셔가지고 아까 두 번 네, 그 청년 정치 네. 기금 확보를 어떻게 하실 수 있을지 그리고 네. 뭐 제가 아까 대학생위원회는 약간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거 제가 인정하고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리고자 했던 거는 청년위원회와 대학생위원회 그러면 청년위원회에는 대학생위원회 사람들이 안 들어가는 건가요? 제가 그런 것들을 좀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청년위원회와 대학생위원회가 분리되어 있는 조직은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어쨌건 위상 정립이 안 되어 있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시도당 청년위원회 뭐 제가 시도당 청년위원장 경선으로 뽑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그 청년위원회 현재 청년위원회 그 중앙청년위원회 운영위원회가 아니고 제가 생각하는 거는 청년위원회 산하의 최고위원회 같은 걸 구성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구성의 주요 멤버로 시도당의 청년위원장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시도당 청년위원장이 그 나름의 역할과 권한과 책임을 가지려면 저는 지금의 임명제가 아닌 직선제, 경선제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말씀드린 거고 이게 이미 뭐 지금 우리 당은 당규상에서는 임명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당장 할 수는 없을 겁니다. 다음 선출할 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당원 당규를 바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청년 정치 발전 기금 같은 경우는 과거에 일단 청년의 기준부터가 당끼리 합의가 안 되었기 때문에 발전 기금에 대한 논의 이전에 청년의 정의가 뭔지 그런 부분이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그 법안 발의하면서는 청년의 기준을 각 당에서 당원 당규에 받도록 하고 그 기준으로 청년 발전 기금을 주자 이렇게 법안 발의를 했었고요. 저는 이제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법안 이전에 우리 당내에서조차도 청년들을 위한 정치 기금을 따로 예산을 확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이제 법안으로 만드는 거는 더더욱 어려웠던 것 같고요. 일단은 우리 당내에서 그 기금을 확보하는 게 저는 먼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청년 최고위원으로서 그 부분은 충분히 얻어내야 된다. 투쟁해서 확보해야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이동환 후보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동환 후보님 공약을 보면 거의 대선 후보 공약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아마 당대표가 되어도 다 못할 정도인데요. 잠깐 소개를 드릴게요. 제가 후보님의 공약을. 청년 행복지수 개발, 청년 민원 신고센터 운영, 예를 들면 청년 수당 전국 지자체 시범 사업 실시, 청년 발전 기본법 당론화, 청년 신용회복위원회 설치, 비정규직 임금 할증제, 보증금 할증제, 거래세 보유세 차감, 보증금 빼주는 악덕, 업주에게 또 적용하는 부분, 연애 결혼센터, 연애 여성 출산 마일리지 도입, 등등 엄청나요. 청년연금위원회 신설 등. 사실 저는 공약, 물론 이제 이 아이디어 자체가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는데요. 제가 공약을 하면서 전 고민했던 게 정말 많은 것들을 하고 싶었어요. 많은 것들을 하고 싶은데. 딱 지킬 수 있는 것만 해보자. 그래서 6개로 그냥 줄여서 했었고. 그래서 정말 공약인지 아니면 그래도 뭐 좀 10분 양보해서 선언적 의미에서라도 이런 어떤 청년들의 문제, 이슈들을 좀 더 부각하고 싶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뭐 중의적 표현이죠. 전 추진하겠다고 이렇게 다 써놨는데 반드시 이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종국에 실제 그냥 추진하겠다는 말로 끝날 수도 있지만 저는 어쨌든 사회가 나아가야 되는 방향이 이런 방향이고 청년위원회가 이런 것들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킬 만한 공약만 내걸면 그거 참 쉬운 일이죠. 예. 그런데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을 제시하고 그 제시된 방향에 따라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을 때 그리고 그것을 리드해 나갈 때 가능하다고 보고요. 청년 행복지수 개발 혹은 뭐 비정규직 할증 뭐 이런 부분들은
아마도 의원실하고 조인해서 많이 협력해서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청년 신용회복위원회 이런 것들은 우리 당의 대표 신용 채무 이런 것들을 담당하고 계신 재윤경 의원실과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거고, 그건 제가 충분히 교감을 이미 나눠둔 상태고요. 그 다음에 뭐 연애, 결혼, 출산 이런 부분들도 결국 여성 국회의원님들과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교감을 좀 나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이룰 수 있다 라고 단언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것에 대한 노력은 제가 반드시 하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또 한켠에는 제가 청년 정책에 관한 것을 한 10가지 사항을 넣어놨고, 그 다음에 이제 당을 어떻게 바꿀지 3대 공약을 넣어놨거든요. 그 3대 공약이 이제 뭐 청년 을지로를 만들겠다, 더불어 대학을 만들겠다, 청년 우리 주자들 한 1,000명의 후보들을 양성해서 지방자치에 내보내겠다, 뭐 이런 건데, 그 부분까지 우리가 실제 2년 동안 지금 준비를 하면, 저는 그 부분은 우리가 똘똘 뭉쳐서 준비를 하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건 우리가 그냥 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당의 역량이 부족하거나, 당이 어떤 뭐 방해 요소가 된다거나, 이런 걸 신경 쓸 필요 없이 우리가 그냥 해내면, 저는 그것이 우리의 성과로 축적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계신 청년 당원분들께서, 그리고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도 이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함께 의지를 모아서 나갈 때 전 집권과 지방선거에 함께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고맙습니다. 네. 제가 생각에는 일단 공약은 지켜져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이슈를 제안하기보다는 이슈를 들어야 되는 게 먼저인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관 후보님 질문 부탁드립니다. 그 장경태 후보에게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성위원장 후보가 우리가 여성정부, 여성당을 만들겠다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하실 건지, 그리고 노인위원장 후보가 우리가 노인정부, 노인당을 만들겠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실 건지. 저는 청년위원장이 청년 최고위원에 들어간 이유는 청년들이 우리 당의 최고 의사기구에 중앙당에 어떻게 보면 편입돼서 그 안에서 충분히 자기 의사 표현하고 거기와 어우러져서 우리 당을 청년의 모습으로 갖춰가도록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 사실 이동학 후보도 마찬가지인데. 물론 청년의 문제가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 정책을 만들고 공약을 만드는 거 중요하지만, 마치 우리가 청년들끼리 우리 스스로 고립되는 그런 정책들을 만들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솔직히 좀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고립되고 격리돼서 갈라파고스가 되어가는 그런 게 있지 않나. 과거에 우리 청년위원회가 그런 것들이 있어서 더 성장하지 못한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청년 최고위원은 저는 집행부, 당의 최고 그 집행부로서 다른 최고위원들과 함께 행동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여성위원회가 여성정부를 만든다고 하면 너무나 찬성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미 저는 만들어져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정말 세계에 유례없는 여성가족부는 정말 전 여성 지위와 권리를 향상시키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2005년부터 지금 10년 넘게 한국여성유권자연맹에서 청년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청년연맹 회장도 했고요. 그래서 우리 청년위원회가 항상 다른 토론에서도 이 얘기 많이 했었는데, 청년위원회가 벤치마킹해야 될 위원회는 전 여성위원회다. 여성위원회가 사실 너무 부러웠어요. 여성정치발전기금 10% 있죠. 대의원 50%까지 관철되죠. 공천 30% 있죠. 여성 리더십센터까지 있죠. 물론 나중에 저희도 청년정책연구소가 생겼지만,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여성위원회는 정말 투쟁의 산물이긴 하지만, 뭐 여성 지도자들의 정말 많은 노력들이 있었지만, 여성위원회가 발전해온 과정들이 있거든요. 그 과정을 청년은 왜 하지 못하고 있는가, 이 부분이 너무 아쉬워서 저는 여성정부를 구성하겠다, 너무나 찬성합니다. 그리고 여성에 대한 이슈가, 사실 여성도 동일노동을 해도 동일임금의 66%밖에 못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성이 같은 노동을 했는데 남성에 비해. 죄송한데요. 잠깐만. 죄송합니다. 그러면 그 뭐 당이라고 표현해야 될지 정부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청년정부, 노동정부, 내지는 우리 당이 가지고 있는 뭐 그걸 중앙정부라고 하죠. 그러니까 중앙당, 여성당, 청년당, 중앙정부, 청년정부, 여성정부, 노동정부, 그러니까 노인정부,
이런 것들이 다 따로따로 있는 게 정상적인 당 모습이나 정부 형태는 아니잖아요. 예. 그거를 계속 지금 주장하시고 그렇게 가야 된다고 얘기하시는 건가요? 뭐 노인, 장애인, 사회적 경제, 뭐 다문화위원회, 우리 당에 있는 뭐 상설위원회가 뭐 6대 상설위원회에 각종 이제 을지로위원회까지 전국위원회가 많이 있는데요. 아니, 그 모든 여성 노인 아니지만. 청년은 최고위원회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아, 노동도 있고 민생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성과 노인 정도, 그러니까 정부라고 제가 표현한 건 여성가족부가 장관급 부처잖아요. 저는 장관급까지 좀 약한 총리상의 처를 만들자. 그래서 그 표현을 정부기구해야 된다. 청년정책을 전담할 수 있는 부처와 기구가 필요하다라는 의미로 청년정부를 썼기 때문에 그 점을 여성가족부와 좀 비교해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질문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참 고민을 하다가 질문을 드립니다. 원래는 질문을 안 하고 싶었는데요. 아까 유승민 의원 얘기하면서 그런 거를 롤모델이라고 하는 건지. 사실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사드의 새누리당에서 사드 절대 찬성론자입니다. 작년에 그 원내대표 연설 하시기 전부터도 우리나라에 사드 배치를 해야 된다고 가장 새누리당 안에서도 가장 강하게 주장하셨던 분이고요. 그분이 하신 여러 가지 뭐 물론 저희 당에서 많은 분들이 찬성하시는 말씀들 많이 하셨는데 그런 거를 그런 분을 롤모델 뭐 우리가 새누리당도 아닌데 롤모델이라고 하는 게 맞는 건지 그리고 또 한 가지 걱정되는 거는 얼마 전에 그 지역에서 연설하시면서 장경태 후보를 빗대서 빚더미에 있는 후보가 어떻게 청년위원장이 되어야 될 수 있겠느냐 뭐 이런 발언도 하셨어요. 우리 청년의 상당히 많은 부분이 많은 분들이 빚더미에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청년위원장 연설하시면서도 그렇고 선배들은 이제 가라 그런 식의 표현들을 하셨어요. 물러나라 뭐 이런 발언도 하셨는데 이게 최고위원이라는 자리가 사실 그 발언 하나하나가 사실 되게 중요한 자리거든요. 그렇게 너무 무책임한 말씀들을 너무 쉽게 하는 게 아닌지 좀 걱정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전 사드 배치에 정확하게 반대하고요. 네. 그래 아까 네. 말씀드렸던 걸로 좀 가름하도록 하겠고요. 제가 빚더미에 있는 후보로 장경태 후보를 지목한 적이 없습니다. 아마 잘못 들으시고 그러신 것 같아요. 그럼 뭐라고 하셨죠? 예, 제가 빚이 있는 후보기 때문에 제가 청년의 동질감을 갖고 있는 후보다 내가 적임자다라는 말씀을 한 것이지 사실 확인 정확히 해주세요. 예, 그거를 다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장경태 후보를 상정한 적이 그때 정확한 발언이 뭐였죠? 네. 그니까 예, 수천억의 네. 자산가가 네. 청년위원장을 하는 것이 맞냐, 네. 빚더미에 있는 동질감을 가진 사람이 하는 것이 맞냐 이런 의미로 제가 썼던 거죠. 장경태 후보는 제가 예, 네. 연설할 때 예, 그렇게 상정한 적이 없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것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선배들 물러나라고 한 적은 제가 없었던 것 같은데 어디에서 그런 표현을 하셨는지 네. 예, 제가 그런 예, 저는 네. 당연히 저도 정치인인데 제가 선배들하고 싸우면서 선배님들을 적으로 굳이 돌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아한데요. 예, 어디서 들으신 거죠? 작년 청년위원장 연설하실 때 하신 발언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486 선배님들과 네. 이 논쟁하면서 그 네, 말씀이신 거죠? 네. 예. 저는 그 물러나라 뭐 그게 중의적 표현인 거죠. 그것도 결국 자신 없으시면 정책 경쟁에서 청년들 지금의 후세대들과 자신 없으시면 물러나라고 했던 그 연설을 아마 다시 보시면 아마 지금 조금 예, 이렇게 꼬아서 공격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선배들과 지금의 세대는 다르지만 우리들과 충분히 경쟁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이 정책 경쟁은 충분히 우리 당에서 일어날 때 저는 그것이 합리적으로 우리 당을 이끌어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주장을 했었던 것이고 단순히 선배들 물러나세요. 우리가 하겠습니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주장이죠. 다시 한번 연설을 봐주시면 그런 내용이 아니라고 아마 생각되실 겁니다. 네. 사실관계상 말씀드리면 네. 그때 이제 그 연설 들으면서 김명환 후보님과 제가 그 얘기에서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들었거든요. 저는 순식간에 빚쟁이가 됐네요. 이러면서
그거는 차라리 오해십니다. 수천억의 자산가였으면 네. 좋겠는데. 네, 그건 오해십니다. 제가 빚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얘기를 제가 저를 상정해서 얘기를 했었던 네, 겁니다. 제가 예. 뭐 좀 걱정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걱정되는 게 그겁니다. 우리가 청년을 대표해야 됩니다. 청년 유인을 강화해야 되고 하지만 우리가 청년들끼리 스스로 고립돼서는 안 됩니다. 고립되지 말라고 사실 그 청년 최고위원회에 들어간 거고요. 혹시 두 분이 청년위원장이 되시더라도 그런 정책들은 안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세 후보님 모두 열띤 토론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생각지도 못하게 너무 열기가 있어서. 그 다음 순서는 마무리 발언이 있었는데 너무 열띤 토론으로 시간 관계상 제가 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 기회로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청년 최고위원 후보들의 토론회가 있었는데요. 어느 분이 되어도 새로 구성될 더민주 청년위는 확실히 지금보다 더 나은 방향으로 바뀔 것이다 라는 점을 이번 토론을 이용해서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이곳으로 1부를 마치겠습니다. 2부 사회자분께 마이크를 넘기고 다음 순서를 위해 잠시 자리를 이동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